예, 아, 안습니다. 안습니다. 예. 자, 원래 이번 시간이 이제 화학인데, 화학쌤이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이제 화학쌤을 대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자습을 시키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어쨌든, 참, 오랜만에 다들 이렇게 등교를 또 반만 하긴 했지만, 참, 다들 반갑고, 요즘 화학 수업 대신에 자습을 그래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지금 학생들, 뭐, 공부할 거 이제 다 꺼내고, 지금 이 집에서 이 비대면으로 이 온라인 이 수업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다 함께 이제 이 자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참, 꺼내고, 일단 뭐, 화학책 꺼내고, 뭐. 자, 그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 뭐, 모르는 거, 뭐, 물리 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앞으로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또,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뭐다뭐잘 하고 있겠지만 요즘 뭐다이그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하긴 이 시기라서 혹시라도 그 기침이 나올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이 손을 들면은 그 혼자 이제 나가서 기침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이제 취할 테니까 뭐 내가 지금 뭐 몸이 좀안 좋다 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이 오른손을 들어서 그 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다 씻었지?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이 이 이등기가 수업 시간에 제 핸드폰 하지 않습니다. 가져와. 가져와. 저 수능 끝나고 찾아가라니. 자습도 수업의 지금 연장선이야. 이 지금 이 신성한 지금 수업 시간이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 내가 쓰는 거랑 많이 다르네. 이게 수업 끝나고 교무실 찾아와가지고, 가져가고. 안 돼, 응? 안 되겠네, 이게. 책 펴, 책 펴고. 자지 않습니다. 김도엽이, 니 깨워라, 뒤에 깨워라. 그래, 깨. 뭐 자주 나오지도 않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자고 그러다. 자, 얘는 고3이니까 이 다섯 뭐 언제야? 12월 3일이면
5달도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면 되니까. 자지 말고.
모르는 문제 없습니까? 6월 모의평가. 다들 풀이는 다 어떻게 그때 다 했나? 물리에서 뭐 없고 모르는 거 없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6월 모의평가 얘기를 잠시 하자면, 학생들이 이게, 지금 6월 이 평가원 모의평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초조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데,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이제 수능 성적까지 간다. 이 큰 이제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6월까지는 괜찮아. 이 평가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수능 시험이라 하는 게 이제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에 대한 그 평가를 내려버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 자, 모의고사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 언제 쳤지? 고3 되고 나서 이제 3월에 한번 치고 그리고 6월에 한번 치고 그리고 9월에 치고 이제 12월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연습 게임이다 이거야. 이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보는 게 이제 3월 달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본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이지 연습. 이 뭔지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그 맛을 봤으니까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몇개 틀려 보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이 6월이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9월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이제 내이 수능 시험과 가장 근접한 실력을 체크해 볼수 있는 실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6월 이거 했다고 너무 지금 낙담하지 말고
아직 뭐두 번이나 이게 좀 남았거든. 이 9월에 하면 돼. 9월에 하면 돼. 이 9월에 하는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또 다음에는 그 연습할 기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9월에 힘을 열심히 실어가지고 9월을 잘하면 이제 우리 12월에 보는 우리 수학 능력 시험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 10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들 잘 하잖아. 그 지금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야 돼. 뭐 없어. 혹시 뭐 괜찮아. 선생님은 뭐 다 알아. 저희 뭐 학원에서 뭐 푸는데 뭐 학원 문제집 중에 어려운 거뭐 있어도 가져오면은 다 한번 풀어볼 테니까는. 그래. 얘는 뭐 보고 있노? 수학. 중요하지. 쌤도 참 학창 시절에는 물리가 아니라 수학을 참 잘했어. 이 모든 이 학문에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수리 영역이기 때문에 이 수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물리도 뭐 당연시 성적이 잘 나옵니다. 네, 몇 등이지?
자, 또다 잔다. 응, 자, 깨우자. 자, 깨우고. 자, 아이. 자, 많이 피곤하지요. 자, 다들 주목. 자, 다들 그 끼지게 한번, 쫙 핍니다. 자, 손 머리 위로 쭉 펼쳐서, 자, 다 같이 자, 왼쪽, 자, 이번엔 오른쪽, 자, 앞으로, 자, 뒤로. 뒤로.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자. 원래는, 이, 앞 사람 뭐, 어깨도 뭐, 주물러주고, 두들겨주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요즘에는 그, 서로, 최대한 비접촉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스스로 다들 자 어깨 마사지를 자, 왼쪽부터 자 왼쪽 20회 자 됐으면은 자 오른쪽 20회 자, 좀. 이제 잠좀 깼죠? 잠깐만 창문 열까? 아이, 지금 밖에 더덥다. 밖에 더더우니까. 뭐,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뭐, 재밌는 얘기. 하나. 그래서 이 샘이 사실은 그한 장장 한 14년 동안 따님을 했어. 뭐 지금은 이제 따님은 아닌데. 이제 샘이 담임을 할 때만 해도 이 정광용 샘이다 하면 아 대학 잘 보내는 샘이 학교에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학부모 들이 자꾸 이 저희 교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제발 하고 이 고3 담임쌤만큼은 이 아들 이 정광용 쌤 반에 가면 안 됩니까? 이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다 우리는 저다 임의의 수로 이 반을 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아우 쌤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쌤이 이렇게 대학을 잘 보내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뭐난뭐
다른 거 하는 건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쌤말잘 따르는 학생들은 전부 다뭐 모두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뭐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각자의 위치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쌤, 뭐,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쌤이 아마, 그때는 95년이니까, 쌤이. 물리가 아니라 그때는 교련이었다, 교련. 그때 쌤이 교련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학생이 고3 이제 3월달 딱 시작을 하면서 쌤한테 이제 교무실에 있는데 따로 찾아와갖고는 쌤용, 나 너무너무 선생님 같은 쌤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너 그러면은 너쌤 말만 믿고 쌤이 시키는 대로 할수 있겠냐 했더니 뭐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걔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수능이 그때 500점 만점이었나 600점 만점이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마 경인교대를 합격을 했어. 그래갖고 경인교대를 그때 합격을 해갖고 지금 아마 저기 인천 인천 부평인가 어디에 지금 뭐 교편을 잡고 있다고 몇년 전에 또 연락이 왔어. 스승의 날에. 쌤 덕분에 자기도 지금 이렇게 교편을 잡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게 됐다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뭐 주영아, 깨었나? 자, 니 나가서 좀물 마시고 가라. 깨니까 자. 이번에 아직 잘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침을 할 때는 꼭이 팔꿈치 안쪽으로 이래 맞고 이렇게 콜록콜록 이래 기침을 하도록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가져와 니는 아까 그 뺏기는 걸 봤으면서 이걸 다 알고 있었어. 니는 진짜로 니는 저기 수능 끝나고 가져가. 니 아까 니는 봤고 그래. 니 진짜로 이거는 괘씸죄야, 괘씸죄. 어디 지금 니 봐봐. 다 지금 니 친구들 지금 다 공부하는 거안 보여? 지금 여기 응?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친구들도 다 같이 짜습하고 있는데. 볼게 많아가지고 볼 것도 없지만 뭐 그치 뭐
짜지 않습니다. 차습이니까 뭐 궁금한 거 없지? 그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A, B, 이두 조로 지금 등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혹시 뭐이 비대면 수업 뭐 건의 사항이나 아니면 뭐또 나는 뭐 너무 지금 이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 학교를 너무 오고 싶다. 뭐 기타 등등. 뭐 건의 사항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뭐 오늘 저 지금 같이 등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뭐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고 저요이 지금 이 지금 뭐뭘 보고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뭐이 화면을 통해 지금 등교를 대신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히 이뭐 각자 뭐 담임쌤한테 연락을 해도 되고 뭐좀뭐 말하기가 좀 민망하다 이러면은 쌤한테 따로 뭐 연락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뭐나 나도 뭐 알지 뭐 여러분들이 그 내가 뭐 지금 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쌤 중에 하나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 워낙 뭐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뭐그 소통 이런 걸 워낙 또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쌤이기 때문에 뭐 긴급 상황이나 아니면 뭐 집에 뭐큰 일이 났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쌤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으니까 이제 뭐 쌤이 조금 더 일찍 나가겠습니다. 또쌤 나왔다고 또 신난다고 뭐 먼저 티 나가지 말고 딱종 치면 그때 이제 화장실 갈 사람들 가고 쉴 사람들 쉬세요. 쉴게. 다른 쌤한테 이면 안 돼.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러면은 끝나고 이거 저 주번 지우도록 하고 뭐 쌤은 항상 교무실에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교무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습하세요. 자습하세요. 자습하세요.
나 바로 안 나갈 게야. 오매불망 선생님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 물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그래. 야, 이 나라. 야, 끝났다. 끝났다. 이 나라.